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봉 상입니다. 자, 오늘은 버기어기님과 마그네 아트님 하드신 반반의 주 꿀잼 영상 같이 볼까 하고요. 그럼 바로 플레이! 바로 이어서 버기어기님이 만드신 반반의 추천 챕터 3 영상. 아!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띵띵 하면서 다음 기척으로 왔네. 쉘린의 선물? 가게인가? 뭐지? 쉘린의 선물 가게로 와버린 것 같은데? 멈춤. 빨간 색깔 버튼이네. 자, 볼일을 보고 오라고. 뭐 휴게소야 뭐야. 자, 휴게소 같은 데를 기차역을 둘러보고 있는데 쉘린의 선물 가게인가요? 가게 안에 들어갔는데 뭐야 이거? 그냥 쉘린 선물인가? 검은 색깔 문? 들어가니까 일단 선물 가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선물들이 많이 있네. 선물 상자가 뭐지? 근데 막 난장판이야, 난장판. 인형들이 다 이곳저곳 다 뜯겨져 있네? 뭐야 이거?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나요? 뭐지? 오! 키카드를 얻었습니다? 이중 키카드인가? 헉! 쉘린이 쓰러져있어. 너의 도움이 필요해. 키카드와 표본 혈액을 보육원으로 가져와. 너의 친구 반발리 나가. 라면서? 어! 또 눈알. 이러면 깨어난 거 아니야? 자, 받아 키카드! 민달팽이가 된 느린 쉘린. 달팽이 집을 떼어놨네. 자, 빨리 도망쳐! 달팽이 녀석이 쫓아올 것 같아, 이거! 또 추격전 시작인가? 자, 빨리 타, 주인공! 오! 달팽이 쉘린 쫓아옵니다. 눈알로 먼저 쫓아왔네? 기자 타버리고. 이러면 추격전 시작되는 건가? 이번에는 달팽이 쉘린이야? 뱀이 아니라? 오! 쫓아오고 있는 달팽이 쉘린! 오 마이 갓! 지금 리모컨 보면 선물 상자로 바뀌었는데 리모컨으로 기차 칸을 보내버리는 것 같아요. 조종해가지고. 자, 달팽이 쉘린 쫓아오기 전에 기차 칸 떨어뜨려버려! 팡! 발로 차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실제로 이런 추격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팡! 차버리고. 달팽이 쉘린 녀석 저리 가! 와, 계속 쫓아와. 저리 가라고! 허. 아니 계속 쫓아와. 이거 나중에 기착한 모자랄 텐데? 발사할 수 있는 기착한 정해 한정적이거든요? 이거 다 써버리면 어떡해. 저리 가라고! 와, 끝까지 쫓아온다. 끝까지 쫓아와. 오, 이제 한 칸밖에 안 남아서 토드스터랑 같이 있네요. 자, 드론 소환해버리고. 자, 너 어두컴컴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와, 눈알 쏴버려. 보안관 토드스터가 총으로 눈알 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앞을 좀 못 보게 돼가지고 느려지는 것 같은데. 와우, 눈알 양쪽 다 쏴버렸어. 입까지. 오마이갓. 전부 쏴버려. 하지만 데미지가 없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 오, 마지막에 전버저씨가 주먹으로 참교육해버리면서 이번에는 마그넨 아트님이 반반의 준 챕터 2 캐릭터들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바로 가장 인상 깊었던 남납부터. 자, 입은 초록색깔로 미리 막아놓은 것 같고. 머리 완성. 눈알 3개. 눈알이 3개야. 입안 만들어버리면서 입 안쪽에 하얀색 테이프로 이빨을 표현합니다. 오, 이건 마그넷으로 표현하기 힘들지. 상어 이빨. 게다가 반반의 모자 비슷한 거 껴주시고요. 이제 다리를 만드나? 슉? 슉? 남남은 쉬워. 하지만 팔은 어떻게 세울런지? 무게가 되려나? 무게중심이? 남납의 팔 만들어버리고. Z자로 만든 느낌? 자, 요런 느낌의 남납팔. 와우. 오, 요 무게 버티네. 기괴한 남납까지. 게임 초반부터 우리 놀래켰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달팽이 쉘린. 느린 쉘린. 뭐가 느리다는 건데? 입부터 만든 건가? 그리고 이빨로 채워버립니다. 야무지게 이빨 채워버리고. 눈알은 막대기 마그넷으로 표현. 달팽이까지 만들고. 이제 몸통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목
그러면 집까지 만들지 않을까요? 아직은 이제 민달팽인데 이거 뭐야? 감싸버리네. 오! 집이다 집! 달팽이 집을 요런 식으로 김밥 김말이 하듯이 계속 말아버려! 야무지게 말아버리면서 와우! 입체감 있게. 와 이거 리얼 똑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와우 가장 고퀄리티입니다. 달팽이 쉘리 약간 초록색깔은 점액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보안관 토드스터 은색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자, 얼굴부터 눈알 귀엽게 얘는 개구리죠? 개구리 토드스터 개구리, 거미, 달팽이 다 만들어버리면서 자, 보안관 배지까지 아기자기하게 꼈네요. 허! 이러고 있는 자세는 또 뭐야? 얼굴 장착 와우 총이 없는 게 좀 아쉽지 않나 싶으면서 원래도 없긴 하죠. 거미, 달팽이, 전보 조시에 입술이 왜 이렇게 핑크핑크야. 반만의 전 모든 캐릭터 전부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요거 그 그림에 있던 그건데 여기서? 뭔 소리지? 누가 나한테 나타났지? 점프스퀘어! 남남의 점프스퀘어 모든 애들 점프스퀘어 애니메이션까지? 아 됐어! 파발리나 더 무서워졌네? 스팅어 쉘린 이때 움직이면은? 봉 그리고 오피라 버드 쫓아오다가 하면서 끝이나 버리면서 이번에는 버기어기님 만드신 반반의 주 챕터 3 점프스퀘어 모음집이라 합니다. 배드엔딩 모음집. 자 보안관 토드스터의 배지를 획득해버렸어. 카민의 배지를 훔쳐가? 오! 바로 잡아먹히네. 오마이갓. 그러니까 저걸 왜 가져가? 졸피우스? 오! 아 이게 졸피우스의 주먹이었어? 오마이갓. 졸피우스도 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머리만 있는 거 아니야? 자 스팅어플린 여기 원래는 주인공이 도망쳤는데 끌려가지 않을까? 아! 드론 필요 없어. 이야 입에 먹혀버려. 충격에 다 먹히네. 저기서 그린라이트를 얻었었는데 어! 또 먹혀! 이번엔 피해버리고 미니 남낙들한테 먹히지 않을까? 미니 남낙들 겁나와. 지난번에 도망을 잘 쳤지만 이번엔 먹히지 않을까? 어떻게 집단 구탈 당할지. 어! 너무 빠른데? 미니 남납들? 위로도 왔잖아. 와우! 집단으로 달려들어버리네? 그리고 이어서 반발리나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 라면서 뒤를 돌아봤어. 말을 어기고 바로 뱀 녀석 챕터 3 신규 보스로 추측되는 녀석. 와우! 막아버리면서 방금 본 느린 달팽이 샬린과 베테랑 장면 여기서 빨리 기차를 안 탄 것 같은데? 오! 이때 뭐 움직여서 바로 먹힌 거야? 뭐야? 자 추격전 또 시작하나요? 달팽이 어딨어? 안 보이는데? 자 빠르게 쫓아온 달팽이 너무 빨라서 그냥 먹히는 건가 생각했지만 아니네? 또다시 시작된 추격전. 자 이번에도 기차를 잘 던지네. 아니 이게 무슨 점프스퀘어죠? 안 나오는데? 하지만 다시 쫓아오는 달팽이 쉘린. 오! 눈알로 잡았어. 고무고무 눈알. 냠. The to be continue. 이러면서 영상이 마무리되는데요. 또 이번 영상 좋아요 엄청 눌러주신다면은 또 이런 다양한 반반의 일촌 꿀잼 영상들 이어서 전면부터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알아주시면서 그럼 지금까지 뿅!